8살 들고 아버지가 노동으로 계시는 일본 교토 아야베라 하는데 건너왔지요. 새로운 총리가 나왔는데 제일 나쁜 놈이라요. 차별이 심하니까 울릉장에서 난 왜 조선 사람으로서 태어났는가 하는 생각이 나오죠. 하도 차별을 하게 되니까. 이 방공을 부실하는 나라에서 비고 강정훈과 같은 북한의 간첩은 생존을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나 한국에 갔다 올게. 그렇게 끙끙한 날이 한 번 한두 번 아니에요. 뭐 가고 싶어서. 나 유나 브리즈. 조선사람. 조선사람. 僕たちは 朝鮮人 として生き続けます。これから朝鮮学校に通う後輩たちのためにも決して諦めることなく。 우리 학교는 나에게 있어서 파워 스포츠. 정말 위로가 되는 것. 민족성 전진하고 보장해줘야 한다. 인간으로서 태어난 사람은 인간으로서 존중을 받고 분노하되 증오하지 않는 사람의 삶에 제대로 된 통합.